이번에 선제공격 룬이 새로 나왔는데 아 역시 뭔가 좀 아쉽네. 예전에 도벽이 참 좋았는데 4분의 220 골드 벌던 도벽이 그립다. 얘 또 과거 미화하고 있네. 그거 다 환상이에요. 예전 도벽이 재밌긴 했지만 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던 도벽이랑은 달리 쏠쏠한 고정 피해가 들어가는 선제 공격이 좋죠. 그건 그렇지만 도벽에는 낭만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 그립습니다 도벽님. 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재미있는 사실들에 대해 토론해보는 옵지 토론입니다. 오늘은 사라진 룬과 특성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는 룬과 특성 모두 주문력이나 공격 속도 등 단순 능력치 제공형이었지만 시즌6가 되면서 특수한 효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절 기억에 남는 특성이라고 하면 역시 천둥문제 호령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적 챔피언에게 3번의 기본 공격 혹은 스킬 사용 시 추가 데미지를 입히는 특성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감전 룬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3타 오브 레전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룬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천둥군주를 들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특성이었습니다. 한 게임에 있는 챔피언 모두가 천둥군주를 드는 일도 많았어요. 천둥군주 말고 좋았던 특성으로는 전쟁광의 환희, 전투의 열광이 떠오르는데요. 전쟁광의 환희 특성은 지금의 기민한 발롤린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회복량이 치명타 피해량에 비례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피흡템을 가지 않아도 미친 흡혈량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전투의 열광은 현재 치명적 속도론과 닮았습니다. 공격 속도가 아니라 공격력이 증가한다는 점은 다르지만요. 근접 챔피언은 중첩 스택이 2배로 쌓이기 때문에 평타 4번만 치면 64의 공격력이 증가하는 룬이었는데요. 특히 평타를 2번 때리는 마스터이나 루시안 같은 챔피언이 순식간에 열광 스택을 쌓고 달려들면 공포게임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전투의 열광을 계승한 룬이 바로 치명적 속도와 정복자입니다. 또 조사하다 재밌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결의 특성의 착취의 소나기는 무려 5년째 똑같은 효과로 개근 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특성들은 효과는 비슷해도 이름은 바뀌었는데 말이에요. 반대로 결의에 어떤 특성이 있었냐고 생각해보면 착취의 소나기, 파괴전차의 용기 특성은 기억하는데 굳은 약속이라는 특성은 아무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었어? 굳은 약속은 이동 방해 효과를 적중시키면 낙인을 남겼습니다. 낙인이 찍힌 적을 아군이 공격하면 해당 아군이 체력을 회복하는 특성이었죠. 현재는 생명의 샘이라는 일반 룬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시즌8부터는 룬과 특성이 통합해 룬이라는 시스템으로 재탄생되었는데요. 잘 다듬어진 예전 특성들을 계승해 만든 다른 룬들과는 달리 유틸성, 재화에 특화되어 있는 영감 룬이 잦은 패치의 대상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핵심 룬이 삭제된 룬이기도 하죠.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플레이한다는 컨셉에 맞게 주체할 수 없는 랜덤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랜덤 요소를 가지고 있던 룬이 두 번이나 삭제됐죠. 도벽과 프로토타입 만능의 돌입니다. 운적인 요소를 싫어하는 라이엇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 있는 랜덤 요소라고 해봤자 치명타 확률, 원소 드래곤 등이 있는데요. 치명타 확률은 너무 실패하거나 너무 성공하지 않게 보정값이 적용되어 있고 원소 드래곤은 랜덤으로 나온 요소를 활용할지 안 할지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벽룬은 완벽한 랜덤 요소였죠. 운이 좋으면 루시안이 앞대시 2평평 한 것만으로 200골드를 벌 수 있어요. 이게 게임이에요? 그렇게 도벽룬이 삭제되고 새로 등장한 룬이 일명 짱돌, 만능의 돌입니다. 봉풀주와 수호자를 제외한 모든 핵심 룬 중 하나가 무작위로 선택되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특이한 룬이었죠. 프로신에서 근접 브루저가 원거리 챔피언 상대로 라인전할 때 가끔 채용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원거리 챔피언을 다양한 룬을 활용해 갉아먹으면 이길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챔피언이 굉장히 적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한정적이라 결국 삭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룬과 특성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룬은 잘 삭제됐다 하는 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